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아, 여러분들 하루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변동성 상당히 심한 구간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84% 상승, 나스닥 1.42% 상승, 반도체 3.50% 상승. 자, 상승 미국 강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유럽의 독일은 마이너스 0.46% 하락. 그리고 영국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영국은 0.88% 상승. 그리고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0.07%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하겠다는 발언이 상당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듯 합니다. 자, 다우존스가 양봉으로 그냥 밀어 올렸습니다. 20일 다시 재탈환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전고점도 강한 장대 양봉으로 1.42% 상승했습니다. 자, 전일 애플 강한 상승세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양호한 실적 그리고 감산 발언 때문입니까? 9.5% 상승하면서 반도체 지수 3.5% 올리는데 기여를 했고요. 독일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영국, 프랑스 등등 독일을 제외한 다른 영국, 프랑스는 양호한 편이니까 자 영국이 브렉시트 그 합의안 있지 않습니까? 3월 29일까지 합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영국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EU에서 아마 6월까지 연장해달라는 기한 연장해달라는 것을 메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아마 제시를 한 듯 하고요. 영국은 파운드화가 올라감으로 해서 수출주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은 일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시장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좀 육성하자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우리나라 선물시장 보시면 0.42%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778계약 매도를 했는데 콜옵션 대략 19%에서 여기 위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도 했죠. 그죠? 여기는 뭐 크게 개념치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한 25-26% 정도 상승했고 풋옵션 반대로 한 16%에서 한 20% 이상 30% 가까이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고 있는데요. 동시효과가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야간 선물시장에서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 출발되고 있는데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 개장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흐름 먼저 살펴보자면 자 10일 동안 하락했고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날짜가 10일 매치가 되는 겁니다. 하락하고 반등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되면서 상승으로 그 기간 동안 왔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기관 외국인 전일처럼 매수세 들으면서 물론 기관이 나중에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만 오늘도 만약에 기관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온다면 20일 돌파하는 시도 그리고 2230건 정도로 계속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보이는데 최근에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개별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장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마음고생 하실 텐데 선물로 외국인 선물로 장을 마구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측해보기로는 단기성 투기자금인 헤지 펀드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방으로 좀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선물로 마구마구 털어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로 만약에 휘청휘청거리면서 밑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렇게 4,800억이라는 큰 규모로 최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눈에 보이시지만 없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대규모 매수세가 뭐 들어올 필요가 있겠느냐? 장을 밑으로 뺐는데 괜히 4,600억 손실로, 그죠? 손실을 하기 위해서, 손실을 보기 위해서 더 투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방향 여전히 기대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전일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가 나와서 조금 낙폭 있었고요. 자, 선물 오늘도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부 잘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먼저 전일 수급 상황하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저 삼성전자가 이거 실화입니까?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2.29% 더 추가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가 보시면 보이시죠? 촘촘해요. 일단 이거 가짜 아닌 것 같아요. 야, 2.2%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47,000원대 여기 그냥 바로 전고점대까지 가는데 닥터K가 어저께 우리 정태님이 던질까요? 대놓을까요? 46,000원 노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못 따라와요. 이렇게 세게 땡겨버리면 겁이 나서 어떻게 따라올 겁니까? 미리 여기서 적당하니 매수 분할 매수 해놓지 않았다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야 했으면 좋겠어요. HLB는 호가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하고요. 지금 바이오 쪽이 호가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장기장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같이 동반 상승한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바이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일도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땡긴다는 것은 밑으로 확 죽이긴 싫다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현재는 안심을 하고 있는데 호가가 지금 별로 좋진 않은데 한번 열리는 상황 보고 장 개장되는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는 여기 위에 상당히 상승적으로 호가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개장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우님, 솔나무님, 자우님, 지니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티 선생님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싫어요 손가락도 꼽아주셨네 땡큐 그죠? 저는 까꿀로 보겠습니다. 전부 다제 눈에는 좋아요로밖에 안 보여요. 좋아요 두분또 좋아요 두분 감사합니다. 자, 하나케미칼 보합권입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죠?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락 추세 다 돌파하고 눌림목 와중에 시장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좀 처진 것이었는데 24,000원권 정도 단기 박스권 정도는 형성하지 않을까. 밑에 60일과 240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 밑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 나오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뚜기 전일 기관 외국인 좀 던졌는데요. 자, 오늘 음식료 전일 좀 쉬어졌던 섹터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같이 좀갈수 있다. 오뚜기가 무너지는 모습은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중 한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자 오늘 동시효과는 좋아 보입니다. 전일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어저께 600억 던졌기 때문에 어저께 하락은 피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 현대건설 그냥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자, 비교적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시장이 순환순환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또 올라가면 적당히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건설주 섹터가 비교적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그죠? 현대건설 GS건설은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대림산업, 뭐
삼성 엔지니어링, 다른 건설주도 있습니다만 닥터케이가 집중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이 종목들인데, 크게 오른 바 없으면 저점 매수세 유입도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지수 어느 포인트 좀 집중해야 되는지 지지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전일 상승 이후에 확 밀리고 다시 재반등했던 여기 정도는 지켜내야 된다. 만약에 쳐져도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 그죠? 전일의 저점은 깨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 밀린다면 상당히 또안 좋아진 모습이겠죠. 이렇게 대밀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 여기 저점 깨지 말고 2175 깨지 말고 올라왔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여기 저점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상당히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726이 저점 부위이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세게 밀리면 곤란하다. 빨리 양봉을 박아가지고 경상도 빨리 양봉을 박아서 위쪽 다시 단기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빨리 상단 760권 정도로 빨리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된다. 둘다 동의. 조건이 뭐라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당히 지금 등락폭 좀 있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변동성 상당히 심하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금리 동결하겠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연말까지 동결하겠다. 그리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대차대조표 맞추는 거, 쉽게 말해서 사들였던 자산들 팔면서 양적 축소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9월 되면 이제 중단하겠다 하니까 시장에는 우호적인 발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상승으로 강하게 전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T 전기전자 오늘도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시장이 강한 상승세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섹터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수, 그러니까 시총 1, 2, 2 추가 상승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쪽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품 관련, 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예상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지금 하겠다 돼 있고. 자, 쭉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공기청정, 이거는 죽을 줄 몰라요. 와.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보이시죠? 와. 끝내줘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물려요. 물립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필라코리아, 이것도 끝내줘요. 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꼭대기입니다. 와. 오른쪽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옆쪽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죠? 음식료 쪽으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신세계푸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국면인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5G가 다시 오늘 조금 매수세가 현재는 유입될 것 같이 보이는데, 5G도 많이 올랐어요. 옆에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물려요. 항상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바이오 쪽은 그만. 근데 HLB 생명과학이 왜 이렇죠? 야,
호가가 지금 이상해. 그죠? 추가 알아가면 좀 곤란하다. 수소차 쪽으로도 약간 매수세 잡히고 있다.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너무 흔들림에 즉각 반응하기도 그렇고 반응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대처하셔야 돼요. 고점에 있는 부위 종목들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현대건설이 이게 컴퓨터가 막 그냥 종료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막 흐트러져 있네요. 아난티가 그죠? 뉴스가 있던데 중국 대주주가 블록딜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던데 그게 남북 경협에 또뭐 같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 장 이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등해서 수익권이고 우리 주력이 HLB 생명과학이 있거든요. 이게 빨리 플러스 가야 돼요.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일단 이제 빠르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자, 삼성전자 2% 가까이 상승 출발.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오뚜기 약보합 출발. CJENM 강보합 출발. 하나케미칼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일단 현재 양호. 자, 삼성전자 2% 더가 예이야. 그럼 된 거예요. 일단. 그죠? 야, 이게 주도주의 무서움입니다. 쉽게 안 던져요. 그죠? 제대로 잡았는데 왜 던져요? HLB만 반등하면 별 무리 없어요. 나머지는 이두 개가 주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적당히 가면 돼요, 그냥. 삼성전자 더 가자 예야 아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1번 눌러 예야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코스피 0.37 상승 출발 여기 안 깨면 더 좋아요 종가 안 깨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0.57 출발 상승 출발 여기 안 깨면 더 좋아요 현재 양호한 출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땡큐 브로우 형들이 다시 살려고 맘먹는 것 같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그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또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땡큐
시장 윗방향 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일 돌파했습니다. 20일 돌파. 선물로 오늘도 컨트롤 좀 할 모양인데 아이고 참 삼성전자 가잖아 그죠? HLB도 땡기고 있습니다. No problem. 하면 돼요. 오늘 바이오 막 그만 하네요. 현재 자 뭐 보고 있느냐 옆에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죠? 바이오 아 그래도 강세는 못 보이고 있어. 그죠? 오늘 보시면 마찬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시총 1, 2위 강하게 땡기니까 밑에 그냥 그만 해요. 그죠? 우리는 뭐 갖고 있다? 삼성전자 들고 있다고요. 예 야우. 그죠? 바이오 뻘겋게 슬 변하면 같이 따라가거든요. HLB 생명과학 추세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추세 그렇게 안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컨트롤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수소차 그죠? 반등 나오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물려요. 5G 적절한 거 아니면 잘못 들어가면 물려요. 코스닥 시총상에 뻘개요. 그렇다면 여기 그죠? 갈 가능성이 있어. 셀트리온 20만 지킨지 잘 봐야 된댔습니다. 자 닥터K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닥터K의 조언을 좀 받으면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방송 안내해 보시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는 회비 아깝지 않도록 닥터K 열심히 여러분들께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채팅방도 운영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 닥터K 개인 카톡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평소에 방송 참여 잘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님은 어저께부터 같이 하는 거죠. 그죠? 핵 인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뉴스도 같이 공유하고 하는 모습 좋습니다. Very good. 나중에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그냥 회사원 하지 마시고요. IT면 IT 아니면 뭐 철강 이런 식으로 옆에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우님 하시듯이 각자의 전공이나 분야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의견들 나누고 참고될 만한 부분들 기사 올리고 하는 그런 공부도 하는 그런 방이에요. 다른 무료 채팅방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현재 코스피 0.48% 상승, 코스닥 0.22% 상승인데 코스닥은 약간 상승했을 때보다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669억 그냥 사들어옵니다. 그죠? 그냥 사들어와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큰 전광판 보도록 하죠. 자, 단연 IT 전기전자 강세입니다. 그죠? 반도체 쪽. 그렇구요. 화장품도 오늘 전일 낙폭점 했었는데 반등 나오는 겁니까? 5G 음식료가 아마 비교적 아직까지 그렇고요. 음식료를 이거 롯데칠성을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저는 무거운 종목들이라서 2차전지 어저께 강한 상승했는데 오늘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요. 수소차 강세. 남북 경협이 오늘도 시원찮습니다. 아난티 15% 빠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큰 영향을 데미지는 맞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개별 악재다 이거죠. 그죠? 됐습니다. 아, 바이오가 빨리 좀 돌았어야 되는데, 바이오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종목도 보면 양호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3%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죠? 회계 논란 있는 회사 관심 없다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올라갔습니까? 박살나요. 셀트리온 20만원 훼손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9만 3천원 깨지면 곤란합니다. 20만원이 깨지면 곤란해요. 21만 원 이상, 22만까지 가고 눌려주는 거 보고 관심 가지자 했는데 위로 못 올라가니까 관심 안 가졌으면 손실 없겠죠? 하락 추세라 했습니다. 이평선 밀집됐고 수축됐고 그럼 확장되는 게 이평선의 특징이에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가 모양은 별로 좋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역배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별로입니다. 다 별로예요. 바이오즈 빠르게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늘에서 떴어. 절반 매도합니다. 삼전 절반 매도. 삼전 절반 매도. 챙겨요. 삼전 절반 매도합니다. 챙깁니다. 아, 삼전 절반 매도. 삼전 전량 매도 다 던집니다. 많이 올랐어요. 6% 넘게 올랐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처지면 나중에 다시 들어갑니다. 삼전 전량 매도입니다. 삼전 전량 매도. 삼전 전량 매도입니다. 더 가고 말고 상관없어요. 이제 챙깁니다. 삼전 전략 매도 다 던졌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가 올랐는지. 그럼 한번 주춤하고 가도 갑니다. 눌림목 오면 다시 생각 있어요. 빠지는 거안 쳐다봅니다. 정태 씨가 어저께 던지자는 46,000원보다 훨씬 위에서 던지잖아 지금. 그죠? 1.5%는 더 위에서 던졌습니다. 그럼 된 거죠. 삼전 전략 매도.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처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46,000원, 45,500원 권으로 밀리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처지지? 바이오가 아직 비실비실하거든요. 야, 참. 삼전 왜 이렇게 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됐어요. 챙깁니다. 여기까지 빠지면 먹은 거 많이 토합니다. 싫어요. 갭 상승하고 이렇게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갭 상승 이후에 밀리면 던지는 게 정석이에요. HLB 생명과학 이게 반등해야 돼.
근데 바이오가 옆에 보면 아직 아리까리예요. 왜 지금 자꾸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주가 매수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21과 60일 밑에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외국계 들어오고 있거든. 일단 이거 주시. 외국계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케미칼, 야 쉬운찮아요. 오뚜기 반등세 나오죠. 아까 농심하고 별로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뚜기 반등 나오면 이건 추세 무너졌으니까 그냥 패스. 냅둬. 이것도 CJENM도 냅둬. 현대건설 가죠. 현대건설 갈것 같아. 현대건설 10% 추가. 현대건설 70% 추가 매수합니다. 이거 갈때 됐어. 갈때 됐습니다. 현대건설 10% 추가. 건설주. 건설주 섹터. 그렇게 나쁜 편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잘 챙겨냈어요, 위에서. 부담감 있거든. 3일 동안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고 여기 보십시오. 전고점 인근입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47,000 목표치 가져왔어요. 그럼 됐어요. 더 이상 안 토해냅니다. HLB도 꼬르고 있습니다. HLB. 야, 이거. 너무 쏠리면 안 되잖아. 경희님, 반가, 반가. Long time no see. 요새, 뭐하고 지냈어요? 응? 오랜만에 보니까, 말도 못 놓겠잖아. 그지? 요. 아유. 오뚜기, 반등한다. 야, 현대건설 확 실어버려? 현대건설 10%더 추가. 까진 거 만회 한번 해봅시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손절했다고 그렇게 디스했잖아. 다시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또 빠지면 또 손절할 거예요. 여기 깨지면 손절 많이 해서 손절 많이 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손절을 안 해서 망한 사람 있어도 포스코 어떠냐고요? 아, 포스코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현대건설 위로 올립니다. 현대건설, 야, HLB 생각, 이게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현대건설은 이제 주력으로 넣었잖아. 세 개가 주력이에요. 밑에 사이드입니다. 지금 시장. 나쁘지 않아요. 외국계 760억 막 들어와. 선물도 1379개야. 윗방향으로 외국인 베팅한 게 보여요. 근데 코스닥을 조금 조지고 있네. 아, 참. 코스닥이면 바이오잖아. 바이오가 주력인데, 아, 코스닥이 좀 가야 HLB 생명과학이 좀 가는데. 일단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자, 프로그램 매수세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채팅방에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날려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계속 날려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기에도 정말, 그러니까 개인 HTS 모바일로 보려면 한참 봐야 되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날려드리는 카톡만 보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내용들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야, LB 생명과학, 아, 참. 삼성전자는 던졌고요. 포트폴리오 축소해 나갈 겁니다. 하나하나 줄이면서. 너무 많이 퍼트려 놨어, 지금. 여섯 개. 좋아 보여서 했는데. 시장이 골고루 올라가기보다는 집중적으로만 IT 쪽으로만 데리고 올라가고 지금 아, 화장품 쪽또 반등 나오네. 그러면 일단 봅니다. 신세계. 아모레 퍼스픽? 아, 여기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아니 살만한 자리긴 한데 아리까리해요. 이렇게 처지면 또 별로예요. 외국계 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뭐 없거든. 아, 참. 화장품이 주력이 맞긴 맞아. 이게 주도주예요, 화장품이. 살만한 건 아모레 퍼스픽밖에 없는데 현재. 아. 이거 위에서 잘 먹고 나왔거든요. 195000 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 빠집니다. 던지라고 한 이후에 빠지죠. 빠집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삼성전자는 잘 가고 아모레 봅니다. 아모레. 아모레 딱 보고 있다가 적당하니 오면 사 들어갈 겁니다. 지금 살 만한 게 아모레밖에 없어. 아모레 간다? 지금 화장품이 또다시 가거든요. 1.8. 아,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늘려야 돼, 이거는. 따라가긴 좀 그래. 현대건설 사라 그랬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야 돼. 아, HLB 생각이 더 빠져. 바이오가 조금 시원찮네요. 아모레 여기 딱 만들어놨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올라가면 여기까지인데 만원? 만원이면 작은 포인트도 아닌데 5포인트잖아. 5%잖아. 그죠? 야, 이거 애매해요.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조금 조정 받으면 들어갈랍니다. 급할 거 없어요. JJ 어서오고. 급할 거 없어요. 잘못하면 물려 들어갑니다. 조금 처지면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섹터가 어느 섹터가 강한지 그거를 지금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섹터가 강세인지 대본에 나오잖아요. 그 강세에 잘 붙어야 돼요. 그렇지 말고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들어가면 수익 안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 바이오가 시원찮아요. 바이오가 신라젠 가는데 화장품 가죠. 화장품 아모레 퍼스픽이 이제 딱 시작하는 거거든. 이게 밑으로 깬다. 깨기보다는 적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돈이 있나? 돈이 현대건설에 20% 들어갔으니까 10% 있긴 있죠. 아모레 퍼스픽 10% 매수. 그럼 3점 팔아먹은 거 다시 다 들어간 겁니다. 화장품 가는데 뭐 그죠?
대세예요, 화장품이. 그럼 여기 밑으로 꼬꾸라진다? 꼬꾸라 진축인데 대번 더 올리죠? 아마 지킬 거예요. 아모레 들어갑니다. 아모레 퍼스픽. 그것까진 좋은데 HLB 생긴 거 이게 좀 문제네. 야. 이제 거의 주력이 현대건설 HLB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눠지는 거죠. 코스닥 시원찮으니까 CJ E&M 적당히 반등하고 이러면 축소하면서 아모레퍼스픽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추가해 나가고 적당하게 또 포트폴리오 다시 재편합니다. 음식료도 오늘 농심이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나쁘진 않아요. 자, 시장은 코스피 0.37% 상승, 코스닥 0.32% 상승, 코스피에 외국인 786억 매수 들어오고요. 선물로 강하게 땡기고 있습니다. 일단 1294계약. 자, 해외 선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 선물 0.06 상승, 나스닥 0.12 상승, 뭐별 문제 없고요. 환율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딴 거는 적당히 잘 됐고, 이제 삼성전자는 잘 탈출했고, 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이거를 잘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플러스 나도 못 먹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까지 빠졌어. 짜증나요, 이거. TGR 가능성 좀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외국계도 매수세 들어오죠? 근데 왜 이래 던지지? 바이오가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HLB도 좀 좋다가 조금 약세로 좀, 완전 약세는 아닌데 조금 시원찮아요, 그죠? 전환 청구권 행사, HLB, 생명과학.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참잘 가네. 상관없어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현대건설. 이 아모레를 넣고, 아모레 어디 갔냐? 삼성전자 뺍니다. 빼긴 좀 그렇고, 여기 밑에 내려놓을게요. 여기. LG 디스플레이 괜찮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자, 현대건설 아까 사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현대건설 복수함 해야 되겠어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도 조금 최근 담았어. 바닥권이거든. 그죠? 요새 북한하고 관계에 뭐 이야기 나온 거 있습니까?
조용해졌어요. 여기서 악재 두드릴 만큼, 두드려 맞을 만큼 다 두드려 맞았다 생각합니다. 반등은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어쨌든 반등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더 이상 처지지 말고 좀 올라가자. 아모레퍼스픽 뭐 적절한 자리에서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으니까 베팅 한번 했고요. 여기 상단까지 노리겠습니다. 20만 8천원. 그럼 5% 노리고 가는 겁니다. 5, 6% 먹고 여기서 또 주춤하면 또 던지고 나올 겁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할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냥 안 들어갑니다. 아모레퍼스픽도 외국계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케미칼. 야, 비리비리해. 오뚜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지. 왜 비리비리하냐? 참. CJENM. 여기 밑에가 다 비리비리해요. 아,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주도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나머지 올라봤자 별로 영향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삼성전자 들고 있었다 이거지. 그죠? 바이오 뻘긋뻘긋뻘긋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많이도 안 바랄게. 보합권 정도만 땡기자 오늘. 많이 안 바랄게, 형이. 중국 관련 잘 가거든요. 그냥 들어 갑니다. 시장 그렇게 안 나빠요. 800억. 매수세 주춤 안 거리고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양모로 빡 박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기관이 배신을 좀 때리고 있네. 그죠? 왜? 여기 앞에서 많이 샀잖아. 기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저점부에서 좀 사서 좀 올라오면 적당히 청산하고 막 그럽니다. 오늘 기관이 플러스 들어오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선물도 매수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현물 매도하고 선물 사는 것 같아요. 기관한테는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 그래요. 장우기도 서고. 장우가 크루도일 매매하는 거 그거 장 마치고 하는 걸로 하자. 3시 반 이후에. 알겠지? 그래, 나도 좀 편할 것 같아. 먼저 올려줬는데 안 하고 가만 내비두는 것도 그렇고. 그지? 아침에 좀 바쁜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자. 아, 하나케미칼 왜 빠지니? 아, 어우, 시원찮네. 참 미치겠네. 딴게 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공, 그죠? 너무 퍼펙트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여기 들어갔으니까 뭐 그만그만한데 조금 더 기다렸어도 상관없는데 뭐 됐어요. 이거는 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모레퍼스픽 현대건설은 일단 추가해서 성공하고 있고 HLB 돌아가면 되고. 야, 이 하나케미칼이 좀 밀리네. 하나케미칼 뭐 비중 많이 없거든요, 그죠? 사이드 종목이에요. 야, 여길 설마 깬다? 설마 깬다? 지지할 가능성 좀 있다 봅니다. 반등하면 적당히 끊고 넣을게요. 이거 시원찮아요. 오뚜기도 적당히 반등 여기까지 넣으면 적당히 끊고 넣을게요. 오뚜기하고 하나케미칼은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들고 가도 큰 상관은 없는데 시장이 윗방향 가면 손실 보기보단 수익 나기가 뭐더 확률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 쪽이 뻘긋뻘긋뻘긋 변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3%대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오가 뻘긋뻘긋뻘긋하면 여기도 LB도 지금 살짝 돌려내고 있죠. HLB 생명과학도 돌려내면 돼요. 일단 지켜봅시다. 근데 외국계 매수세는 잡혀요. 멜린치가 들어왔어요. 메루치. 그리고 지수는 뭐 그만. 외국계 계속 사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잠깐 상황 지켜보고 계십시오.
자, HLB 생명과학 빠르게 반등합니다. 이거 돌려내면 돼.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주력 포트, LB 생명과학만 잘, 처리하면, 상승세 좀더 시원하고, 그 다음, 반등하고 하면 잘 빠져나오면 되고요. 현대건설, 매수하고 난 다음에 뭐,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퍼스픽이 좀 밀리네요. 뭐 상관없어요. 화장품 계통으로 아무리 퍼스픽은 반등 나올 때잘 먹어냈고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정도는 박스권은 만들면서 방향성 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대세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 중요한데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안 깨고 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힐링님 말을 안 했었습니다. 소리 잠깐만 보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깐 말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죠? 자, 힐링님은 현대건설하고 삼성전자는 다 던지고 현대건설하고 아모레퍼시픽 매수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표해 주십시오. 듣고 계시니까 처리했겠지. 자, 시장이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깨면 별 문제는 없어요. 2187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저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휘청하고 내려오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지켜야 돼요. 여기. 그래야 강하게 갈수 있어요. 그 밑에는 여기입니다. 그 밑에는 여기. 여기는 지켜야 돼요. 매수는 아직 안 했다. 매수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현대건설 매수하세요. 현대건설 10% 20% 매수하세요. 그리고 아모레 10% 매수하세요. 20% 10% 본인 가지고 있는 거 파란 거 3전에 3등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3전 파란 거 3분의 2는 현대건설 사고요. 아모레 퍼스픽 3분의 1 사세요. 못산게뭐 득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 봤자 뭐 조금 차이긴 합니다만 화장실 못 가요. 좀 있다가 좀 있다가 같으면 여기 적절한 권역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직장인이니까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그거 감안해야 돼요. 나중에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자, 바이오가 이제 좀, 절반은 빨갛고, 절반은, 그죠? 그런데, 절반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 처지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낙폭점 축소하고, 뻘긋뻘긋한 거 보니까 반등할 것 같아요. LB가 먼저 반등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플러스 전환하면 돼요. 바이오가 좀 쉬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상 됩니다 현재. 그리고 건설 나머지는 뭐 시원찮은데 현대건설 플러스 들어오고 있네. 됐고요. 그러면 5G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외국인 800억 코스피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또 조지네 외국인이. 코스닥 외국인이 어디를 집중해서 던지고 있는가 하면요. 시총 상위 여기 위에 상위 위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난티가 17% 빠지니까 여기를 만약에 많이 던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밑에는 좀 빨간스름하고 위에만 버렸거든요. 그죠? 시총 상위 쪽으로 매도 집중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안한티 잠깐 한번 보죠. 외국계 400만 주 던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400만 주. 계산 빨리 안 되네요. 45개에다가 4, 잠깐만요. 계산 똑바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산수를 못해요. 422만 주 곱하기 14,600원. 600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600억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추 계산되네요. 아난티 쪽으로 집중됨으로 해서 지금 외국계, 지금 코스닥 매도세는, 매도세 지금 520억 있죠? 그러면 얼추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아난티 쪽으로 많이 매물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코스피 여기 지키면 돼요. 코스닥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 나오고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 생명과학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가요. 야, 사야 되는데 힐링님, 아,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직장인이니까 화장실을 못 간대, 지금.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얘들 버린 자식입니다. 한화케미칼, CJENM, 그냥 버린 자식이에요. 오뚜기. 그냥 알아서, 너끼리 알아서 해, 세계에. 그냥. 그죠? 적당히 너, 알아서 움직이면 적당히 그냥 형이 대처해줄게. 우리는 여기 세계에 관심 있어요. 세계에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가면 돼요. 그냥. 깍두기에요, 깍두기. 한 10%씩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싫어요 눌러준 선생님들 많던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이왕이면, 그죠? 사랑받는 느낌 받으면서 방송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40분 계신데 좋아요 안 눌렀다.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본다면 우측 중단에 보면 꼽혀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좋아요 누르는데 나와요, 왼쪽에. 그거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원위치 됩니다. 실시! 바쁘신데 싫어요. 8개나 누르고 가주셨어.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침에. 그죠? 어떻게 매번 찾아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무슨 신드롬이라 그럽니까? 원래 범죄자하고 같이 막 이렇게 동행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동조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누가 이야기해보세요. 창욱이야 잘하면 알겠네. 무슨 신드롬? 무슨 신드롬? 기억이 갑자기 안 나. 그래가 그 사람 좋아하게 되는 상황 생겨요. 안티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저를 사랑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거든요. 조금만 사랑해 주십시오. 작전 바꿨어. 애교 작전으로. 그죠?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뭐 사면 사는 족족 깨졌습니까? 볼 데가 훨씬 많았어요. 정태님, 삼성전자 먹었잖아. 뭐내 이야기 듣고 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어저께 46,000원에 팔라는 거 팔지 마 이래가지고 더 올라가 팔았잖아. 그죠? 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칭찬도 해주셔야지, 그러면. 현대건설 사라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레이첼, 어? 그지? 삼전 질러라 그랬잖아. 레이첼아. 공부하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오뚜기는 좀 비실비실해. 삼전 잘 갔잖아. 오뚜기 비실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갔잖아. 그럼 된거 아닙니까? 그죠? 몇 프로 먹었어, 삼전으로. 아, 마음 편안하네요. 자, 현대건설. 제 이야기 듣고 또 사신 분은 또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즐거워요. 다잘될 겁니다. 딸랑딸랑. 다잘될 거예요. 그죠? 기분 좋아. 박수. 아유, 미쳐가는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미쳐봐요, 같이. 그죠? 열정적으로, 다 같이. 스팀팩. 쉿! 스팀팩 아십니까? 스타크래프트 할 때. 그죠? 스팀팩 딱 맞고, 열정적으로, 열정의 스팀팩 맞고,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미쳐봐요. 성공적으로, 그죠? 인생 사는 본인의 밝은 미래 상상하면서 이미지네이션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지금 눈 감고, 나중에,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 이루어낸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자리에 나중에 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 되지 말고 해내야 되는 이유.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형님, 자녀들, 나의 꿈 생각하시면서 화이팅해요. 나는 흙수저네 뭐네 그런 그딴 변명하지 마시고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이거 제대로 먹어내면 5%는 그냥 나와. 5만 5천원 바라보고 있거든요. 5만 5천원이면 10%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으면 돼. 닥터케이 보통 먹으면 한 8%에서 10% 먹어요. LG 생활 건강도 10% 먹었고, 그죠? 삼성전자는 그 정도 못 먹었어, 그죠? 다음에 또 먹으면 돼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끝 아니라고, 그죠? 딱 고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끝일 것 같아요? No! No! 눌려주면 또 들어갈 거예요. 4만 한 5천 원권 오면 또 들어갑니다. 이거 안 두드려 만다고 그냥 팔아 그랬잖아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딴데 들어갔어. 어디 들어갔다? 현대건설. 사자마자 올라가면 플러스 아닙니까? 20%. 삼성전자의 3분의 2 여기 들어가 팔아먹고 삼성전자 빠지고 그거 안 두드려 맞고 다시 올라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다고요. 현대건설 빠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올라가서 마음고생인 거 만회 좀 합시다. 갈것 같아. 저점 매수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수에서 됐어요. 자, 외국인 900억 사. 안 조져. 왜? 아니, 전이 4,800억 샀다니까요? 밑으로 조지면 어떻게 된다? 이거 거의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왜 조집니까? 안 조지려고 2,000억 가까이, 2,000개 가까이 선물 사네. 그죠? 누가 판다? 개인이 연락이 파네. 땡큐. 이렇게 양쪽으로 됐으면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기간이 오늘 현물 매수하기는 텄어요.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딱 아예 작정했어요. 오늘 현물 매도, 선물 약간 사줘. 딱 이겁니다. 오늘 기간에 기존은. 거의 그런 스탠스 많이 취해요. 현물을 사면 선물로 매도 때리고요. 현물 매도 때리면서 선물 매수하고 이렇게 포지션 많이 잡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도는 아난티 역량 많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 매도 아난티 거의 대부분 그리고 시총 상위. 가야 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계속 매수세 유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선물 매수세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오늘도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최근에 또 아침 방송 조금씩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는데 좀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녹화 방송도 청취하신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놓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분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주식 관심 있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닥터K 방송 같이 한번 보자고 안내해 주시고요. 광고 요새 2,000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 탈출 핵심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또 나중에 저녁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는 닥!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